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대서우 PBL 시청자분들께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인 전 세계 최초 초전도체를 우리 한국에서 개발을 한 뉴스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순수 일반인 눈높이에 맞게 초간단하게 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 아바타에서 1kg에 2천만 달러, 즉 한화로 260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상온 초전도체인 어녹테늄이 나옵니다. 그만큼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상온 초전도체가 만약에 실제로 현실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째, 전기의 저항이 0, 즉 제로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산업 기술의 발전을 엄청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뻥뻥 뚫린 고속도로와 차들로 가득 찬 정체된 고속도로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송전할 때 저항으로 낭비되는 전기들이 100% 가정집이나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데스크탑을 오래 쓸 때 발생하는 발열 문제도 해결이 되며 전기차의 보급을 막는 인프라 문제에 급속 충전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둘째로 인류의 화석연료는 언제가는 고갈이 되는데 그 대안인 핵융합 발전에도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부상열차의 보급과 현실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성인데 기존의 초급저온 상태에서의 초전도체에 비하여 상온에서 그 어떠한 고압력도 가하지 않고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이는 노벨상은 100%이고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번 이슈로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오르고 그에 비해 2차 전지주들이 하락을 했던 이슈들도 있지만 이번 이슈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번 일이 한국의 기초과학기술 발전에 정부나 국민들의 투자나 관심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영상을 마칩니다.